안녕하세요.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연히 발견된 광대 체부에 골결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인데요.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광대 수술을 받으신 듯 합니다. 한 10여 년 전이면은 사실 개원가에 3D CT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이고요. 그 당시는 2차원적인 자이고마틱 아치뷰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결과 평가를 했던 시기입니다. 한 7, 8년 전부터 3D CT가 일본 개원가에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결과 평가에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술 후에 잘 못 느끼시다가 또 피부가 어느 정도 두꺼워서 이렇게 함몰이 있거나 결손이 있는 걸 잘 못 느끼시다가 최근 성형외과 상담을 다니시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CT를 촬영을 해보고 이렇게 광대에 큰 결손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게 된 분입니다. 실제로 본 모습에서는 이쪽 광대 골결손이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지만 워낙에 얼굴 피부가 조금은 두꺼우신 분이어서 이 부분을 크게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이 수술은 아마도 10년 이상 전에 아치를 절골을 하고 이 체부는 특별한 절골이나 고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귓광대 같은 수술을 받으신 듯한데요. 잘 보시면 이렇게 골절편들이 이렇게 상방 이동되면서 고정이 된 모습이고요. 아치 부위에서 체부에서는 골 흡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교근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골 조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교근이 딱 붙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있던 뼈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당겨져 간 모습입니다.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뼈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쪽 체부와는 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뼈가 결손이 일어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. 아치 부위는 특별하게 뭐 여기 쪽에서는 절골 라인이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자이고마 바디와 이 템포럴 프로세스 사이에 이런 수처 라인에서의 약간 골절 의심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. 또 그 부분이 약간 꺼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체부 쪽에서 많은 골 삭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수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. 사실 이러한 환자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상을 못 느끼고 사셨다면 사실 건강상의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물론 교근이 당기는 힘이 이쪽 아치에 결국은 지지돼서 교근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의 더 골 흡수가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보면 뭐 기능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쪽의 골 결손이 피부 겉으로 드러날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뼈이식이나 어떤 여타의 방법으로 이쪽 빈 부분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뼈는 사실은 제거가 돼야 될 상황인 듯 하고요. 물론 교근이 붙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치의 어떤 형태를 위해서는 좀 제거되어야 될 뼈 조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조각들은 수술 중에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골 결손 부위가 꽤나 넓게 위치해 있어서 이쪽 아치 요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뼈의 브릿지 같은 형태의 그 결손 부위를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보형물이나 뼈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자골 이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매끈하게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쪽 체부는 두껍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뭐 스크류나 와이어 삽입이 가능하지만 이쪽 아치는 굉장히 지금 얇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어떤 와이어나 스크류를 삽입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이 뼈 자체가 오히려 약해지면서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. 이게 또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또 고정을 굳이 한다면 이쪽 템포럴 프로세스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범위를 매끈한 뼈를 채취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대충 거리로 재봐도 여기서부터 지금 한 여기까지는 한 24mm 정도 되는데요. 24mm 정도 되는 양이 적은 양은 아닐 뿐더러 그 양을 뼈를 채취하고 이 길이도 한 1, 2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만한 넙대대하고 곡률,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어떤 그런 뼈는 사실은 좀 채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.
오히려 더 머리 아픈 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인데요. 왼쪽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결손을 메꿔야 되고, 또 옆쪽도 메꿔야 되고, 이쪽 뼈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, 또이 근육을 어느 정도 처리는, 이 뼈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 교근에 어태치먼트 되는 부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, 이러한 상태의 골 결손이라면 어떤 자가골 이식이나 또는 어떤 뼈와 유합을 이룰 수 있는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티타늄 보형물 정도가 돼야 적절한 수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단순히 볼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본시멘트나 이러한 뼈와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형물은 이러한 경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티타늄이나 자가골 이식을 통해서 이쪽에 골 결손 부위를 메꿔주면서 이 보니 컨티뉴티라고 해서 본의 연속성을 강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.